4월 10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제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관찰 묵상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원래는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이 막고 있었는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래에서부터 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적용을 위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얻게 된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관찰 묵상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과 백부장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자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또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